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민주당이 아마 쑥대밭일 겁니다. 뭐 이렇게 야당 생활을, 정치인 생활을 오래 이정근 씨가 했고 또 민주당 내에 아주 탄탄한 그런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화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요. 웬만큼.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더 있는 겁니다. 업자하고 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이정근 녹음 파일에 민주당의 지역문이 열리나 파이낸스 투데이에 아주 기사를 잘 썼네요. 3만 개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사건이 한 당직자의 개인 비리 사건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당 전체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정근의 휴대전화가 민주당 전체를 지옥으로 몰고 갈 판도라의 상자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너무나 방대한 증거물을 남긴 겁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하게 되면은 송영길 여러분들 당대표도 전 당대표도 벗어나기가 힘들도 정상적인 그런 경우를 따지게 되면.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시중에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자동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갤럭시만 이게 가능하죠. 아이폰은 아마 이렇게 소리 같은 게 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지를 하는 거죠. 이정근은 통화는 무조건 녹음을 했다.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거는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이폰은 불가능할 겁니다. 김영일님 말씀처럼 하나도 버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녹취 안에 별별 사건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 나오는 돈봉투 외에도 다양한 금품 전달 경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전달된 회금의 출처와 행방, 규모를 확인한 과정에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딱 여러분들 뒷심을 갖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개인 불법 자금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퍼졌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성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휴대전화가 결정적으로 틀리는 바람에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단순히 전당대회뿐만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불법 자금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다. 뭐가 들어있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죠. 대화 내용 가운데. 어떻든 간에 민주당 측으로서는 불행한 일이고 뭐 일반 양식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법의 잣대라든지 수사의 잣대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그냥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니까 이번 사건도 그렇게 제대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옛날 말에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사람의 인생을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인생 초년에 출세를 할 수 있고 중장년에 출세할 수 있는데 노년에 행편없이 구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는 것이 어렵고 사는 것이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좀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이 드는 거죠. 송영길 당대표가 참 잘 나갔죠. 운동권 출신 62년생일 겁니다. 학생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운동권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당대표가 된 거죠. 젊은 나이에. 5선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에서 잘 벗어나게 되면 뭐 괜찮겠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제 뭐 그냥 갇히게 되면 본인도 타격을 심하게 입겠죠. 이번 사건 이런들 갇히지 않는 방법은 이정근 씨 같은 사람이 입을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죠. 사회가 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법조계가 워낙 여러분들 참 허릿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뭡니까 깔 수도 있고 이게 모두 다 증거라든지 법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이익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